하루 일책, 하루에 한 권의 책을 읽어줍니다. 오늘 95번째 책은요, 꼰대다운 나, 꼰대가 보는 세상이라는 책입니다. 권익현 님이 찍으셨는데요. 중년의 성장통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예요. 편안하게 책을 썼고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또 누구는 생각하지 못했던 좀 삐딱하게 보면서도 삐딱한 세상을 올바르게 보는 그런 책인데, 마침 오늘 이 권익현 작가님과 함께 북토크쇼를 진행했습니다. 그 영상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뜨거. 나온 지 지금 이 아마 오늘 인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따끈따끈한 그 믿어요 그거를? 네. 진짜 그 오늘 찍은 책입니다. 오늘 나온 책인데요. 이렇게 신선한 책, 정말 날 것 같은 책. 오늘 날마다 새로워지시는 권익현 작가님을 모시고서 이 책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익현 강사님에서 또 권익현 대표님, 또 권익현 이사님에서 이제 권익현 작가님이 되셨어요. 권익현 작가님, 네, 인사드립니다. 박수. 예.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권익현입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권익현님. 이제 직업이 몇 개 더 생긴 거예요? 직업이요? 예. 돈은 안 되지만. 뭐 돈 벌려고 한 건 아니고요. 예. 진짜로 돈 벌려고 한 건 아니고, 네, 예. 하고 싶은 거를, 이거를 책을 딱 내니까, 네, 제 선배가 전화가 저한테 전화를 주더니 오, 대단하다, 책도 내고 그 나이에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대표님을, 김 원장님을 이제 한 3-4년? 2-3년 전에 처음 만났는데, 예, 그 만나는 시점 그 순간부터 새로운 어떤 삶, 새로운 직업, 새로운 길을 제가 택한 거예요. 해보고 싶어서.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총 진도가 100과까지 있다면 이제 한 2과 나갔을까? 3과 나갔을까?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2-3과까지 나갔다는 게 저는 행복해서 그 선배한테 그랬어요. 드디어 내가 하고 싶은 첫 번째 과제를 이루었다. 앞으로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더 있을 테니까 기대하시라. 그래서 뭐까지 하고 싶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역본 만들겠다. 아, 영어 버전? 네, 영어 버전 만들어서 한번 출판을 해보겠다. 예. 그래서 지금 앞에 몇 개 벌써 영역 들어갔어요. 예. 아, 저기 구글에서 잘 해줍니다. 제가 돌리면. 구글에서 1차로 돌리고요. 예. 그다음에 검수하고, 아니, 네, 감수하고 또 계속 교정하면은, 네, 되지 않을까. 예. 참 보니까 이 책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면 참 부실해요, 그죠? 우리가 흔히 보는 책은 아니죠. 얇고 디자인도 거의 신경 안 쓴. 썼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거 뭐 우리 흔히 서점에서 보는 책보다는 조금 부실하잖아, 디자인이.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뭐 하루 일책도 하고 얼마나 많은 책을 봤어요. 디자인이 화려한 책이 다 좋은 책은 아닌 걸 저는 알아요. 디자인에 엄청나게 돈을 들여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책이 제일 예뻐요. 네. 미국 책 보면요, 다 이런 식입니다. 디자인 별로 신경 안 써요. 내용이 중요한데 우리는 내용보다는 포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막상 제목 보고 확 혹해가지고 딱 보면 말도 안 돼. 이런 책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책을 페이퍼북이라 그러나요? 예. 그렇죠. 해리포터도 그렇고. 그렇죠. 이렇게 호화 양장본 말고 그냥 이렇게 사서 보고, 그러니까 좀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예. 우리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디자인부터, 예, 시작해서 들어가고요. 굉장히 간략하게. 그리고 사실 대학교 교재에도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정말 필요한 거. 내용이 중요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출판사가 좀 특이한 게, 보통은 책을 내려고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출판사한테 원고를 보내서 출판사한테 까다로운 걸 거쳐서 인쇄를 받고 이렇게 책을 내는 방법이 있는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인은 안 내줍니다. 유명인사가 아니면. 그럼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방법은 자비출판입니다. 얼마가 드냐면 미니멈 1500만 원 정도 듭니다. 자비출판.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러면 집에 이제 쌓여 있는 거예요, 책이. 내가 내 돈 주고 책을 찍는 거지. 창고비 계속 나가고. 근데 이건 그렇게 아닌 거예요. 네. 둘 중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네, 안 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책을 내고 싶다는 생각은 말씀드린 대로 네. 3년 전부터 갖고 싶었는데 하고 있었는데 일단 뭐 자비 출판 그 자비가 저는 처음에 그 자비지도 몰랐어요. 예. 그 멀신 줄 알았어요. 자비로운 할 때 자비. 그래서 착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누군가 책을 내주겠구나. 아, 너 항상 착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아무도 책을 안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그 자비가 뭘까 했더니 자비, 내가 돈을 부담하는 걸 자비라 그러더라고요. 내 돈 내가 책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 그거는 맞습니다. 1500 정도 최소 부수를 자기가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그런 책들은 재벌 회장님들이 자서전 대리 작가를 통한 자서전을 이제 그렇게 해서 호텔에서 콘서트 열어서 그런 식인데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았고요. 아, 돈은 있었어요. 돈은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고 출판사를 노킹을 하고 싶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지명도가 있고 걸 떠나서 아예 무명이죠. 그냥 그렇던 찰나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시집을 제가 쓴 시집을 제가 쳐서 워드로 쳐서 출력을 10부를 해서 복사집에 가서 재본을 해서 친구들한테 나눠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도 책을 내주는 데가 없을까 하고 뒤져봤는데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 생산하듯이 이렇게. 네.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자세하게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이 북구크라는 출판사는 제가 주는 원고를 하나도 손을 안 대요. 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해요. 사이즈, 디자인, 색깔, 글씨체, 크기 다 정하고 북구크라는 데서는 출력해서 제본만 딱 하고 책이 팔리는 대로 거기에 일정 부분을 자기네가 이익을 취하고 그러니까는 자기네들도 재고를 안 가지고 와서 좋고 저도 처음에 초도 비용이 안 들어서 좋고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더니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4권인가 44권이 지금 나갔어요. 나가는데 나온 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어제 찍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판매는 일주일 전에 그렇죠. 근데 주문을 지난주에 했는데 아직도 책이 안 와갖고 뭐냐 그랬더니 어제부터 이제 10월 10일 저녁에 선 주문을 받은 네. 10월 10일 저녁에 술 한잔하고 있는데 밤에 전화 왔어요. 국회에서 제가 이거 두 번 거절됐어요. 이 사람들 제 거 보고 거절도 해요. 근데 두 번 거절당했는데 세 번째 전화가 온 거예요. 승인 났습니다. 내일부터 찍고 들어갑니다. 와, 아이고 기뻐가지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막 카톡 돌리고 막 술 먹으면서 돌리고 막 그런 거예요. 네, 10월 10일 2019년 10월 10일 별대로 보내질 겁니다. 그랬더니 친구들도 하나씩 해주고 주로 뭐 선배들도 해주고 해서 창피해요. 부끄럽고 저보다 더 공부 많이 하고 박사님들도 많은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그런 선배들이 내는 책도 읽어봤는데 거기에 비한다 그러면 조금 창피해요. 자꾸 창피하단 말이 입에 뱉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저가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세상 제가 바라보는 세상 그 누구도 아닌 그래서 나만 이해할 수 있는 세상 아마 너희들은 이걸 보면은 이렇게 생각 안 할 거야. 왜? 내가 아니니까. 그런 자부심? 그런 게 있어요. 이 책을 보면요. 여러분 용기가 생깁니다. 나도 쓸 수 있겠다. 아니, 못 썼다는 게 아니라 정말 소소하고 사소한 이야기인데 거기서 얻는 게 있어요. 공감이 잘 된다는 얘기야. 우리 누구 이제 친구 일기를 봤을 때 아 맞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같은 나이 때 중년에 같은 공감되는 글 그러니까 멋진 작가나 인문학 뭐 이런 역사 얘기가 아니라 우리 흔히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막 속 시원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잠깐 봤는데도 그 글들이 있습니다. 우선 머리만 한번 보면요. 서문 한번 볼게요. 3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이 참 저는 무릎을 쳤어요. 보세요. 밑에 우리가 이제 성장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춘기가 되면 몸이 급격히 바뀌거나 뇌가 급격히 바뀌면서 사춘기에 성장통을 하죠. 근데 이제 중년이 되단 말이에요.
우리도 성장통을 한다는 거죠. 그 통짜가 뭐냐? 이제 보세요. 세 가지 성장통이 있다. 아플 통, 소통할 때 통, 그 대통령 할 때 거느릴 통, 통치할 때 쓰는 통짜예요. 그 뒤에 넘어가면요. 노후의 안정적인 착륙을 위한 성장통. 고통이 있잖아. 그 다음에 또 많은 후배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성장통.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좀 얘기하고 싶은데 법인카드만 주세요. 그런 성장통. 또 아까 조직의 리더로서 내가 설순수범해야 되는데 그런 거느릴 통, 통솔할 통짜. 이 세 가지 고통이 있잖아요. 청소년기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 우리 세 가지 통증이 있어. 그리고 우리 중년이라는 거를 어디까지 볼 거냐라는 고민. 어디까지 보세요, 중년? 나이를? 통상적으로? 글쎄요, 저는 70, 요즘은 70 정도 되지 않을까. 아, 맞습니다. 네. 그럼 70까지 중년인 거예요, 우리가. 네. 100세 시대니까. 그러니까. 그죠? 예. 중이니까, 가올 때 중이니까, 네. 중년이니까. 네. 한창 일할 나이잖아요. 네. 70대까지도. 그렇죠, 요즘 70까지 일할 수 근데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냥 노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중년은 뭐냐는 거죠. 나다운 건 뭐냐. 이런 고민부터 딱 실하는데 너무 좋고요. 그래서 기대를 엄청 했어요. 근데 딱 넘기자마자 뭐야 이거. 너무 이제 편안하게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뭐 본인 해병대 자랑하고 있고 말이야 여기서. 해병대 아닌 사람 뭐 여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재밌어서 하는 얘기예요. 오늘 다 어찌됐든 오늘 이 시간 예. 여기 와 계시잖아요. 예, 예, 예. 오늘 일은 어제 결과이고 내일의 원인이래요. 네. 예. 어저께까지 어떻게 해왔기 때문에 오늘 결과로서 여기 앉아 계신 거고 오늘 여기 앉아 계셨기 때문에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한 원인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얼마 전에 듣고 아 상당히 와닿았어요. 와닿았더니 얘기를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를 나눴더니 집사람이 탁 맞장구 치더라고요. 오늘 내가 쇼핑할 수 있는 이유는 어제 세일이 결과이고 내일 그거를 자기가 살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다. 그럼 쇼핑으로 쇼핑에 대한 어떤 그걸로 바로 관심사가 쇼핑이니까. 그,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여기 해병대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아, 재밌어서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좀 있었거든요. 예전에 오래됐어요. 이제 광화문 지하도를 걸어가는데 내려가는데 그 편지 봉투 있죠. 뭐 부위라 써 있기도 하고 축 결혼이라고 써 있기도 한 그렇게 활자가 인쇄된 봉투를 길바닥에서 펴놓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사줄까 하고 이렇게 얼뜻 봤더니 그 파는 사람이 해병대 군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87년에 이제 제대한 그래서 물어봤죠. 저 아저씨 저도 해병대 나왔는데 몇 기세요? 그랬더니 저보다 한 4, 5년, 5, 6년 정도 선배 기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도 해병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직장인이었고 그분은 추운 바닥에서 그런 편지 봉투를 파는 사람이니까 측은지심. 그래서 이거 다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렇게 안 사가도 된다고. 아니요 다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싹 봉투를 5만 원어치 샀는데 그게 횟수로 따지면 한 10년 더 됐거든요. 예. 지금도 집에 있어요. 얼마나 많은 부위를 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1년에 부위 봉투 쓸 일이 얼마나 있고 축 결혼 봉투 쓸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쓰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그 봉투를 다 쓸어 담아주는데 불편해하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뺑소니를 당해서 직장도 잃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고 그래서 그 불구가 된 몸 같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많이 안 됐더라고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그냥 다 5만 원에 샀어요. 하고 선배님 건강하세요 그러고 그냥 덕담하니 덕담하고 집에 왔죠.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많이 혼났어요. 그 봉투 언제다 쓰냐고. 지금도 쓰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야기가. 그 다음날. 다음날. 그 다음날. 예. 학교 선배랑 모임이 그 삼성동 호텔에서 있어가지고 네. 집에서 차를 몰고 뒤에 와이프랑 애를 태우고 네. 가는데. 예. 갑자기 제 뒤에 있는 차가 백미러를 봤더니 쓱 나오더니 제 왼쪽으로 돌더라고요. 그러더니. 파란불 바뀌자마자
제 왼쪽 앞에를 툭 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뺑소니네. 뺑소니죠. 그것도 일종의 뺑소니죠. 예. 쫓아가가지고 예. 그 강남 경기여고 그 앞을 엄청나게 달렸어요.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도망가다 보니까 그놈이 막다른 골목으로 도망가더라고요. 세웠어요. 딱 세워서 내렸죠. 그러니까 집사람은 이제 애는 울고 무서우니까 와이프도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가자고 아니다 저런 놈 혼을 내야 된다. 그래서 딱 내렸어요. 그래서 창문 내려 그랬더니 미국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영어로 얘기했죠. 오픈 더 윈도우. 그 두 번째 영어를 했죠. 내려. 그랬더니 이제 칠갱이를 버리고 있었죠. 예. 칠갱이를 버리고 있는데 그 발뺌을 할 거 아니야. 네. 뭐 뭐라고 했어. 아프대요. 아파서 예. 못 봤대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무면허에 음주운전. 옆에 탄 부인이 막 울며 불면서 저한테 한 번만 봐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하얀색 중형 세단이 저 옆에 탁 서더니 운전자 아저씨가 딱 내리면서 저하고 그 미국인 남자한테 막 이제 니들 뭐 하는 놈들인데 길거리에서 차를 그렇게 운전을 해? 그딱 이런 운전을 해요. 그래서 제가 둘이 막 레이싱을 하니까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당신은 왜 쫓아왔어요? 그랬더니 저랑 그 미국인 그 차랑 장난하는 줄 알고 처음에는 야단치려고 쫓아왔는데 제가 추격하는 걸 보니까 아 도망가는 놈이 저 앞에 놈이고 내 차가 추격을 하는 거를 봤는데 제 차 뒤에 해병대 마크가 붙어있는 걸 보고 도와줘야겠다. 해병대 나왔어요. 그분도 해병대 나왔대요. 그래서 싸우는 걸 잠깐 멈추고 해병대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게 뭐예요? 몇 개예요? 저보다 2기 후배예요. 딱 2기 후배인데 재미난 건 저랑 같은 부대 출신인 거예요. 오~ 강화도. 오, 그것도? 그래서 저한테 말하다 말고 경례를 딱 붙이고 됐다고 해서 그러면서 이제 상황 설명을 해주니까 네. 선배님 저 자식 발뺌하면 제가 증인 쓰겠습니다. 명함을 딱 주고 가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일을 잘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오고 저녁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해병대 후배가 갑자기 저를 따라온 것부터 해서 뭐 생명부지인 저를 도와주겠다고 법정에 쓰게 되면 저 사람이 나 몰라라 하고 뭐 어떤 보상도 안 해주고 그렇게 막 배째라라는 식으로 나올 경우에는 자기가 충분히 증인이 되어드리겠다. 그렇게까지 해주는 걸 보고 야 불과 어저께 나보다 4, 5년 선배인 그분한테 해준 어떤 그것이 뭔가가 이렇게 돌고 돌아서 조그만 또 보답으로 왔다는 거를 생각을 하니까 그 원인과 결과가 탁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소름 돋고요. 좀 짜릿하고 정말 착하게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글로서 녹여내려고 여러 번 고치고 쓰고 고치고 쓰고 한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대로 글에 나와서 되게 쉬워요. 글 되게 편안하게 쓰십니다. 또 하나 다른 에피소드는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 이제 그 아기가 한 명 있는데 가짜 엄마와 친엄마가 서로 지 얘기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래 그건 반반씩 나눠줄게 칼로 잘라 그랬더니 친엄마가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포기하잖아요. 그 얼마 전에 국정농단 때 그 태블릿 PC 그게 뭐 네 건이 막 아니 아니다 제 거다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생각을 했어요. 아 저거 판사님이 저 태블릿 PC를 칼로 잘라서 반으로 나눠가지라 그러면은 진짜 주인이 포기할 거다. 자르지 마세요. 약정 남았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약정 남았다고 자르지 말라고 한 사람이 진짜 태블릿 PC의 주인일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엉뚱해.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도 한번 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세상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나도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김효석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파격적이거나 뭐 눈물을 쪽 빼거나 그런 책은 아니에요. 그냥
고개 끄덕끄덕. 맞아, 맞아. 예. 책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런 부류의 책을 계속 쓰고 싶고요. 좀 더 이제 대제목이 있으면 중제목을 하나 만들어서 좀 더 그쪽으로 조금 이렇게 귀결이 되는 책을 하나 또 쓰고 싶은 욕심 아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앞으로 두 번째 책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책보다는 좀 더 그 정리되고 좀 더 단아하고 단단한 그런 책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이런 감은 있는데 마음 훔치기 라는 제목을 일단 가제로 만들어 놨어요. 마음 훔치기, 부제는 마음 도둑이라고 정해놓고 한번 그 주제를 놓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어떻게 끼워 맞출 것인가 라는 거를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보세요. 목차 한번 보세요. 제목들 참 잘 뽑았죠. 궁금하게. 그리고 이렇게 많아요. 제목들이. 근데 책은 129페이지밖에 안 돼요. 130페이지. 그러니까 놀라운 건 우리 몇 페이지 좀 봐야 되냐면 여기 글쓰기 시작이라는 10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09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9페이지 한번 이렇게 같이 읽을게요. 자, 글쓰기의 시작. 멋지지 않습니까? 기대가 됩니다. 자, 기대됩니다. 읽을게요. 글쓰기의 시작.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상징성. 그리고 딱 넘어갔더니 공유성 등을 논하는 게 글쓰기의 시작이 아닐까. 끝. 한 줄이야. 한탄락이.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 대단한 게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게 굉장히 많은 대단한 얘기입니다. 글쓰기라는 건 무슨 뭐 대단한 본질을 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물이 갖고 있는 거, 내가 바라보는 거, 뭐 안경이다 안경, 아까가 되겠지, 뭐 낚시면 낚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든가 왜 그게 왜 생겼을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 공감할 것인가라는 부분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대단한 걸 논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누구나 생각할 수가 있고 누구나 끄덕끄덕거릴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용기. 그리고 딱 제목 딱 하나 하고 이렇게 딱 딱 두 줄 딱 써놓고, 이야,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시는 겁니까? 지혜로움. 질문? 네, 질문이 있는데요. 예. 제가 책을 잠깐 이렇게 보다 지금 바로 보다 보니까 이게 제가 그 좀 이거는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57페이지 보면 대한민국 국민을 뭐로 보고 57페이지? 네. 검사일이죠? 네. 대한민국 국민을 뭐로 보고 근데 네. 뭐 검사 뭐 옥도둑 영화 이런 거는 그 앞달락에 있는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밑에 보면 이제 한 가지 바람이 생각난다 하고 여기 읽다 보니까 해외에 나는 이렇게 외치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을 뭐로 보고 근데 이거를 읽으면 제가 이제 생각난 게 뭐냐면은 요즘 우리나라 그 젊은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 이제 30대, 10대부터는 해일조선, 이민 가야 되겠다. 저는 이게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요 내용을 쓰는 어떤 생각을 하시고 뭘 쓰게 되셨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고. 그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이제 주로 검사를 역할하는 배우들이 이제 좀 잘난 척 하면서 대한민국 검사를 뭘로 보고 뭘로 보고 잘난 척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거는 이해가. 그리고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많이 싸우는 거 보면은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자기네들도 스스로 다 국민이에요. 국민인데 막상 제가 또는 여러분들이 검찰에 불려가면 그네들이 저희들을 얼마나 이걸로 보겠어요. 그죠? 막 반말하고. 여담이다만 검사가 그 죄인 피고인을 가장 하찮게 여기면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 질문은 잡범한테만 하는 얘기래요. 그래서 니는 그런 죄 짓고도 밥은 입에 들어가냐 뭐 이런 뜻인가요? 뭐 그런 뉘앙스. 그래도 있고, 밥을 먹냐 네가? 그래서 뭐 이런 상당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렇게 확 기선제압을 한대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게 잡범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죠. 자기들끼리 어떤 그런
그러니 그 높으신 양반들도 끌려가면 그럴 정도인데 만약에 저한테 막 뭐라 그러면은 니들이 무서워하고 니들이 겁내하는 그 대한민국 국민이 나다. 근데 왜 자꾸 나를 못 살게 구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저도 한국인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조금 이제 강한 사람이라서 외국에 가서 대한민국 내에서 검사라는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대한민국 검사인데 어떤 그런 자부심이 있다면 나도 한국인으로 자부심이 충분히 있으니까 해외 나가서 외국인들이 나를 저를 한국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죠. 네. 대한민국 I'm Korean. 그 우리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아,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딱 이제 해외에는 뭐 연락 좀 미국을 가장 많이 갔었는데 예.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 하면은 걔는 항상 이미그레이션에 가면은 입국 이제 심사대에 가면은 지네 시티전은 창구가 한 30개 있어요. 포리전은 5개 있어요. 줄이 한 100m 세인데 그걸 좀 안 열어요. 안 열어지지. 안 열어져요. 그거 보고 와 제가 딱 느낀 게 이렇게 자기네 국민을 대우하고 보면은 바로 패스 시켜주는구나. 외국인은 아무리 주의기라도 이쪽으로 절대 안 여는구나. 우리나라는 오면 반대거든요. 상당히 공감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 이제 동방예의지국이라 이렇게 좀 예의를. 이해됐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조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많이 좀 건방지고 뭐 잘 사는 나라니까 그런 시건방이 좀 있죠. 근데 그렇게 나라에서 대우를 해주잖아요. 자부심이 있죠. 예, 예, 예. 미국 사람 한 사람이 피랍되거나 어디 그러면 꼭 그 한 사람을 구하러 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 과거 정부에서도 현 정부도 많이 보여주고 했죠. 근데 예전 같으면 뭐 신경도 안 썼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그런 게 좋아졌고 그렇죠. 이번에도 뭐 납치될 때 잘했죠.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은 세 가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영어, 불어, 독일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 쓰는 사람들을 트리플 링귀스트라고 해요. 아, 예. 두 가지 언어 쓰는 사람, 영어나 독일어, 뭐 불어나 뭐 일어 이런 거 두 가지를 영어를 두 가지 외국어를 쓰는 사람을 바이링귀스트라고 그래요. 예, 바이란 말이 두 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예, 예. 한 가지 언어만 쓰는 사람들을 뭐라 그럴까요? 싱글? 아메리칸이라 그래요. 아메리칸. 미국 애들은 절대 외국어 안 배워요. 자기네들이 말이 세계 최고인 줄 알고 절대 제2 외국어를 안 배워요. 그게 좋게 보면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또 제3국 입장에서 보면은 왜 우리가 미국 여행 가면 영어 써야 되는데 미국 애들이 경복궁 오면 영어 우리가 통역해 줘야 되고 통역 가이드 영어로 해 줘야 되고 싫어요. 배워와. 이런 제 생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저기 우리 이정근님 질문하셨으니까 경복궁을 네.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경복궁. 그래도 영어로? 외국 손님이 와서 제가 경복궁을 안내를 해줬어요. 이게 경복궁입니다. 라고 영어를 해줘야 되겠는데 경복궁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제일 좋을까요? 경복궁. 네. This is 경복궁 palace. 근데 궁을 palace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복 palace라고 그러면 안 돼요. 경복궁 자체가 우리나라의 고유 명사예요. 한강 리버예요. 경복궁 palace예요. 꼭 한 리버 경복 palace.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영어 굉장히 잘하세요. 영어 항상 해외 비즈니스를 하셔갖고. Of course. 제가 영어로 농담하시는 분이에요. 영어 이렇게 문장 하면서 느끼셨겠지만, This is 경복 palace 하면 is wrong. This is 경복궁 palace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질문 드릴까요? 영어의 생명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영어의 생명? 난 알아. 영어의 생명은 베림이에요. 베림이 좋아야 돼요. 베림. 여기 영어 선생님 계시죠? 영어는 베림. 베림. 아, 제가.
영화의 생명은 대림이 좋아요. 대림이 안 좋으면 잘 못 알아들어요, 외국인들이. 네, 대림을 항상 유창하게 해야 되나. 이제 잘 안 먹히네요. 별로 안 좋잖아요, 대림이. 그래도 잘 하세요. 네. 본의 아니게. 그러더라고요. 그런 내용도 좀 있을 겁니다. 영어의 수준은, 레벨은 뭐 잘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를 좀 더 구체화시키면은 그 점 하나로 바뀌어요. 판가름이 되는데 영어의 레벨은 벌어먹는 수준이 있어요. 영어를 써서 해외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수준 한 가지는 벌어먹는 수준이 있는 거고 나머지 한 가지는 벌자에서 점을 빼요. 빌어먹는 수준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맥도날드나 버거킹 가서 그쪽에서 영어로 확 질문이 들어오죠. 뭐 드시겠어요? 양파 빼드릴까요? 막 물어보잖아요. 근데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어려워. 그래서 빌어먹는 수준은 어떻게 한다? 세트 원 플리즈. 세트 원 플리즈. 그래서 그 맥도날드나 버거킹이 다국적 기업으로서 전 세계 어디서라도 쉽게 팔릴 수 있는 이유가 그렇게 세트 1, 2, 3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그것만 보고 안 그러면은 뭐 양파를 넣어라 빼라 케찹을 더 넣어라 마라 그거 어떻게 영어로 해요? 플러스 케찹 마이너스 오니언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트 1, 2, 3로 쉽게 주문할 수 있도록 어쨌든 영어는 벌어먹는 수준과 빌어먹는 수준이다. 여러분들이 향후 제2 외국어를 영어로 하던 뭐 다른 말로 하던 간에 두 가지 수준에서 분명히 판가름이 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제 후배들한테 해줄 때는 빌어먹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벌어먹는 수준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걸 제가 종종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했던 거 아마 메모를 많이 하셨나 봐요. 이 보니까 메모 많이 하죠. 많이, 제가 저래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남기는 거. 예. 기억은 기록을 못 당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야 적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사로 살아남는다. 적자생존. 네 글자로 적자생존이라고 하잖아요. 열심히 적으세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아마 메모하셨던 거 아닌가 싶어요. 71페이지에 보면 아이오의 공감을 확 돼서요. 가난의 변천사. 예, 라임이 있죠. 예전엔 밥도 못 먹는 게 가난이라면 요즘 밥만 먹는 게 가난이란다. 네. 그죠. 이게 슬프네요. 그죠. 밥만 먹는 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공감도 되고. 참 다양한 관점들. 제목도 참 잘 지네요. 이렇게 네. 궁금하게.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여쭤보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제목만 보고 혹시 궁금한 거 안 읽더라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한번 여쭤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라기보다는 뭔가 쓰고 싶은 어떤 포인트가 딱 생각이 나면 핸드폰에다가 메모 기능 써가지고 따다다닥 적어놔요. 적어놓고 시간 날 때 그거 보고 아 이때 이런 일 때문에 이거를 적어놨지 하면 얘기를 풀어나가는 거죠. 풀어나가서 글이 하나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제목을 정해요. 제목을 뭘로 정할까? 진짜 공감하는 부분도 예예예. 예, 예. 내가 사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그게 좀 궁금한. 내가 사는 이유? 예. 여기 그런 게 있나요? 예. 옆 페이지 있나요?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 몇 페이지입니까? 106페이지. 아, 106페이지입니까? 예. 예, 106페이지에 가볼까요? 내가 사는 이유. 네. 운이요? 운 얘기네요. 운. 운칠기삼이라고 그러잖아요. 운칠기삼이란 말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조금 저한테는 슬프게 와닿았어요. 왜냐면 운이 70%고 기가 30%.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해도 운 70%가 안 따라주면 나머지 기술 내 어떤 나만의 그게 30%가 이기질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는 하늘이 도와주고 운이 도와주는 게 70%나 된다는 게 저는 조금 서글프더라고요.
내가 99% 노력을 하면 그만큼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30%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 나머지 70%는 위에 계신 누군가가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제목은 내가 사는 이유라고 했는데 운에 대한 고찰인 거예요. 운이 한문을 보시면 뭐라 그러죠? 초도미시라? 초도미시는 아닌 것 같고 차가 있잖아요, 차. 네. 자동차가 있는 이유도 한번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자동차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린다든가 뭐 정해진 길만 다니다든가 차는 길이 아닌 곳은 못 가거든요. 그러네. 차는. 예. 차는 길이 아닌 곳은 못 가니까 사람의 인생도 사람이 다녀야만 하는 곳으로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석도 해봤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럴까요? 뭐 하나에 꽂히면 조금 깊이 생각하는 타입은 아니고요.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약간 다양성 있게 생각을 좀 하는데 그게 저의 성격인 것 같아요. 성격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좋게 작용을 해서 좀 다양한 생각을 많이 쓰는 거죠. 맞아요. 그게 이제 뒤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결론이기도 한데요. 맨 뒤에 보십시오. 책 뒤에.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게 아니라 삐딱한 세상을 올바르게 보고 싶은 것이다. 개그맨 김재동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자꾸 개그맨이 정치 얘기를 하느냐. 뭐라 그래요? 정치가 코미디다. 왜 코미디들이 왜 자꾸 웃기려고 그러냐. 그래서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모르겠어요. 삐딱할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그걸 또 보러 오는 관점을 같이 쓴 책이어서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책을 보면 아 누구나 책을 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게 무겁지 않고요. 우리가 흔히 그냥 술자리에서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것 중에서 맞아 하고 공감되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거 맞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메모해도 그게 진짜 그리지 않을까 싶어요. 서로 공감되는 글 맞다라고 무릎팍치는 그런 얘기들을 모아도 글이 되는데 그게 내가 쓰는 글이 또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기 내셔서 아까 얘기한 좀 돈이 들지도 않고요. 내가 조금 고생하면 낼 수 있는 책이라고 하니까 용기도 되고 자세한 부분은 또 우리가 뒤풀이해서 책 내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멘트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책을 예. 잘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잘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전문 작가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로서 쓰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는데 책을 쓰기 위한 책을 많이 봤어요. 책을 쓰기 위한 책을 한 10권 이상 봤어요. 책 쓰는 책? 네, 책 쓰는 책. 10권 이상 봤는데 제일 저한테 좀 많이 이렇게 도움을 준 책이 유시민 씨가 쓴 책하고 강원국 씨가 쓴 책을 보는데 적어보고요. 써보고 본인이 소리 내어서 읽어보래요. 읽어봐서 말문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그건 글다운 글이 아니래요. 써서 주르륵 한 번에 읽힐 때 그건 글다운 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굳이 뭐 랩하듯이 어떤 라임에 맞추려고는 안 했고요. 읽고 그냥 한 번에 주르륵 읽히게끔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을 김원장님 말씀처럼 쉽게 누구나 낼 수 있어요. 진짜로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은 앱 중에 그것도 있어요. 녹음을 하면 텍스트로 변화시켜요. 예, 맞아요. 네. 네, 그 텍스트를 다른 어떤 SNS를 통해서 어디다 저장을 해서 시간 날 때마다 퇴고하고 그러면은 하나의 글이 되는 거죠. 또 맞춤법 검사기도 있어요? 거기서 맞춤법 검사하시고. 네. 그럼 돼요.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희망을, 그러니까 책을 낼 수 있는 희망도 주시고 또 좋은 글로 세상을 또 삐딱하게 보면서 삐딱한 세상을 또 올바르게 보는 그런 시선을 알려주신 머리켄 작가님 오늘 일부러 또 이렇게 진짜 바쁘신 분이거든요. 한 회사에 월급쟁이시잖아요. 언어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축하드리고 우리 또 디프리에서 또 못다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